와, 미쳤다. 근본 그대로 가져왔네. 이 부분은 이건 다 들어줘야지. 이제 용 막 나오고 막 휘날리거든요. 어, 그건 없네. 노래가 좋아. 일단은 오늘은 그 기존의 삼국지 A세비에 어떻게 바뀌었나만 제가 플스로 12시에 열리는 거를 바로 해서 그 정도로만 한번 봅시다. 많이 달라졌나. 튜토리얼 있고 사운드 리메이크 다 했고 해보자. 아르시사마, 하지메마시테. 私が 모로모로의 설명역을 務めます. 어, 소령아 어서 와라. こちらですね. 어, 주인님의 분신이 되어 천하를 타러 갈 분이. 이 무장 장수제죠? 거기. これを 選んでみてください. 어, 확인 확인. 일단은 추천 무장 중 시나리오 중 일단 추천 한번 받아보죠. 오야쿠니 타테루토이인데스가. 아, 그래 그래. 한번 안내해 봐라. 동지는 특수한 신분. 이것 때문에 결과에 제외되는 점. 어, 일단은 군주가 아니라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아, 어,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 싸우고 싶나 아니면 자유롭게 살고 싶나요? 나는 자유가 제일이야. 고치라데스네. 어, 제야. 누가 있는데? 사마이. 사마이 말고 또 없니? 고세츠메이시마스. 어. 요미토바시 겐킨데스요. 아, 난이도랑 요런 건 여기 있고. 사마이가 제야로 나오네. 신추. 오. 시바 추타츠 노미가 시르베시. 사마 중달이라고 막 제가 얘기를 하네. 일반은 누군지 볼까요? 여포. 군산 제갈량. 아. 주유가 태수구나. 도독이 관우고. 일단은 여포로 일단 해 볼까요? 텐크무소노 부모테. 무친. 란세니 타츠. 뭔가 여포가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죠? 実験を握った董卓は朝廷を廃し権帝を立てるなど暴政を振るった。 키르 목소리구나. 都に残っていた曹操は董卓暗殺を図るも失敗し逃走する。わしが天下の人に背くこと、天下の人がわしに背くことは許さん。 조조 왜 이렇게 늦게 했었어? 曹操は陳留で挙兵し 各地の諸侯に董卓打倒の激文を発した。 은총, 역덕, 유비도 이렇게 극해졌어. 조세의 혼란을 닫아사네바. 諸侯連合には 명수가 필요다. 엔쇼도노가 ふさわしかろう. 그러게 다들 극해졌네. 명수와 와치노호카 오르마이. 선포와 다르니 맡으세요. 도탁 도박의 사기가케. 고토노 토라가 引き受けた. 재밌는 시나리오구나. 도탁모 고로칸이 반동탁연맹. 가에리우치니 센토 마치우케. 조조전으로 따지면 그 정도 얻는 시나리오. 나니가 렌고다. 루프요, 이슈세이. 쇼치. 이페 노코라즈. 분사이시테 고란니 이레루. 자꾸 용과 같이 키르 목소리 들려. 조헤간넨 1월. 도탁군 대 한 도탁 렌고군의 타타카이가 막을 아케루. 해보자. 딱 튜토리얼로 하기 좋은 무장이긴 한데. 아, 예. 고세츠메이타시마스. 어. 아르지사마. 나는 일반이다. 전략을 제안하거나 임무의 성과를 공적을 쌓으면 태수나 군사가 됩니다. 스레시마스. 어, 확인. 우측하다는 소령의 조언을 선택해보세요. 오미니오하이샤크. 가이셋데스. 어, 이런 게 뭐 첩보. 기존의 삼국지 8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의 화면 나와가지고 거기 어디 주점에 들어가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리메이크라 아예 좀 달라진 개념인가봐요. 이 아래서 인사, 군사, 계략, 외교 방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메뉴칸으로 볼 수 있게 나왔고, 어, 첩보를 하면 해당 도시에 대한 계략이 성공한 게 쉬워진다. 12개월. 아, 이거 있었나? 당시에? 아, 이 화면이 있었다. 맞다. 내정이. 평정화면. 평정이 있었구나. 그럼 그것도 있겠네. 내가 기억하는 그 건물 화면도.
ここは注意が必要です。첩보뿐만이아니라대부분평정커맨드는전략포인트1이필요하다그리고할수있는행동은하나다이첩보는절대로실패하지않는점이핵심이에요그냥이거는실패하지않고내가보는거는이게자신의재력조조쪽을한번볼까요진료에보고오겠습니다 조조는현재군량3000병사도뭐얼마없고할만한데아예치토로조조쪽으로어떻게한번반동탁혁명의동탁이기는걸로한번해볼까왜이렇게약하냐이거군사가주로돼있네거기다가소프트체력무장와씨이거애들능력도볼수있나무력몇발왔나보자 야조인무력86이말이돼애를그리고아예멍청하게만들어놨네야조인이무슨일반조원같이만들어놨어86 59야지력이너무높다하겠는데하우도는통솔90에무력91받아버렸네내이금강불기가좋은걸라나조인은여전히좀평가가좀박하구요사실상정사로만따지면은저는조인이제일위로올라가야된다는마인드통솔이랑무력이랑지력도59는아니에요조인은위나라최고의맹장이기때문에조금더올라가야될것같아요악진조홍이전주가군사인데제일똑똑한애가 이전은싸워야돼서군사안좋나보다야이전도근데무력80이안넘네 그래도조홍이전이어느정도 B 급내에서는80정도넘어가지고쓸만하지않았나진궁도없네약간조홍은80넘었네일단은스타트업이라요정도받았고요답失礼します오케이お耳を拝借바로진행うむ聞け提案いたす이각이각생긴거봐いかがでしょうか비소야우리도까까하다우리애들도난보수해야지치안이랑뭐여포는이제무력이높은친구들은저기보시면지금나오네보수는옛날에무력이었는데통솔로바뀐건가보수가통솔이었나 이제무력높으면은치안이랑보수이쪽이특화거든요달성예측이저기나와있죠저이쪽에지원합시다아우리가치안준비금을내리라이완벽한장수제라이제장수제좋아하시는분들은근데8이이제단점이하나있었어7같은경우에는막호랑이나오고뽕맛이있었는데8같은경우에는전투가진짜길어요그러니까이번에그단점을좀어떻게바꿨을지모르겠는데전투가한판한판이한30분걸렸나진짜농담아니라 2, 30분그래서이번에는어떻게바뀌었나일단그거를좀봐야될것같아전투가난특히나힘들어8은와아이장면맞네근데그때화면이랑이제달라진게그때는이제좀만화체같이해가지고약간근데이건약간요즘스타일대로바꿨네요그래픽이좋네요진짜내가여포가된것같네여미토바시갱킨데스요일단치안보자요러시ですか임무를수행할때다른무장분들이도와주는경우가있다엄씨어서오고도와주러오는건같은시설에있는실내이상의지인아이실내이상이어야된다관계이つだって悩みはそこですよね그래가지고당시에이제이실내를쌓아서뭐아까삼국지7얘기됐는데7같은경우에같이호랑이사냥나가가지고신수를얻어오기도하고8도마찬가지로이제이신뢰관계얻은다음에전투에서더유리한고지를차지하거나뭐아이템을얻거나뭐그런게있죠일단은여포랑친한사람이없네요연계발생률위에오른쪽이 3% 친밀한사람이돋고다니네일단은치안뭐이렇게됐고견문넓히면은이제여기서올라갈거예요악명저발동여부의특성에따라이제견문이이게몇올라가는지는
어, 오른쪽 이가 이게 견문 그건가? 일단은 20, 아 여기다 이게 민심 여기 있네. 이게 100 채우면은 아마 이제 치안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견문 일단 넓히고 내 행동력은 연희전 이건 뭐지? 연희전에서는 조건을 충족한 이벤트를 원하는 시점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구나. 이 화면에선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사마이가 벗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소형등 수경 선생님이 가르침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절친한 벗이 있소이까? 요러시이까나? 연기가 발생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네. 다 말을 이어나가세 말이야. 어? 빨리 지내고 싶다면 기증을 통해 선물을 하거나. 이건 기증도 옛날에 있었지. 여의조 여의조 기증 한번 해보세. 병과 특기 소양을 3획득 요런 거 이벤트로 하면 뭔가 얻는 능력치가 있네. 민심 명성 숙명 견문 아 이거 다 있네. 지용 일단 한 번씩 볼까요? 우리가 안 본 것들? 안녕하세요. 자네 민심 아나? 아까 제가 말한 거 견문 높아지면은 이제 임무의 효율 높아진다 그랬지. 이거는 그대로 갖고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견문을 먼저 해야만 공적을 더 빨리빨리 쌓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치안 쪽이니까 저쪽에 민심 올라가면 되겠지. 지용은 모르겠네? 무슨 소리가 쳐? 요크소 마이라르타. 아 선생님 자네 명성 의식하고 있는가? 무명, 문명, 악명. 샷대 샷대 무명과 문명을 높이려면 그저 닥치는 대로 싸우거나 그러면 안 되고 단기 접전 설전 요러시까나? 어 그리고 도시의 주점에서 의뢰를 해라. 여의조 여의조 알겠습니다. 수경 선생님 좀 쾌해지셨네. 공명은 뭐야? 공명 뭐지? 계속 듣다 보니까 서로 돕는 상생과 다투는 상극. 여그 아, 공명이 필요하다. 공명 네 번 얻으면 상생이 숙명으로 맺어진대요. 아. 나루호도. 서로 그러니까 뭔가 상성이 좋아진다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확인. 소양은? 소양을 얻은 듯하구만. 자택에서 아 특기 습득이다. 이거 이제 과거의 삼국지 8은 보병 전법 뭐 방진이나 기병 같은 경우에 뭐 돌격 그런 거 이제 습격해가지고 전투가 그때 왜 길었냐면 애니메이션이 막 연출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 막 차현 뭐 이런 것들. 어 맞아요. 경애가 된 무정에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투를 전법을 받거나 그럴 수 있다. 이거 다음에 뭐 줄 것 같은데 일단 소양 계속 준다. 지용은 뭐지? 주인공 무장 문명이 10. 어? 돈 주신다. 지용. 여의조 여의조. 네 돈 주세요. 무명 문명을 끝까지 높이해서. 어 악명도 있네? 아 내가 그래서 악명 저라 돈 뜯은 거구나 아까 이벤트로. 여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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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명이 근데 저던데 아직은? 공명 주인공 무장은 공명 1무상이 있고 공명에 대한 실행하는 1개월 이상 경과 우호의 증표를 획득할 수 있는. 연희전도 꾸준히 해야겠네. 의뢰는 아직 우리 의뢰가 없고 아 소재 무장에 제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 친해지겠습니다. 저는 일단 끼리끼리 다들 이제 아무리 제가 모자란 사람이어도 저보다 이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배울 게 많다 생각해. 여기부터 일단 여기부터 해야 돼 할 거는 장려하고 이거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지? 여기 이제 소재 무장만 나오고 어미니오 하이샤크. 어, 뭐 옵션이 있네. 상관도. 고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이 상관도를 한번 봐라. 공명을 4회 이상 올리거나 의형제나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가 되면 상생이 발생한다. 상극은 적으로 접촉하면은 좋지 않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의형제 배우자 호적수 원수 이런 거는 못하. 자기 인스타 팔로우 같이. 옵션에 ご 설명 いたします. 저는 일단 의형제는 없고 배우자는 엄씨고. 요미토바시 갱킨데스요.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아르지사마. 일단 담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담아가 자택에 살 수 있거든요. 요미토바시 갱킨데스요. 오, 확인. 교류나 연애 자신을 단련한 단령과. 거기와 주의가 필요です. 일단 교류. 하이. 담화 행동력이 120이구나 저기. 그중에 이제 20을 쓰면 단화를 할 수 있고요. 무구. 장류랑은 무구지 뭐. 어, 움직인다. 근데 예전에는 이 장료의 중국집 같은 이 모자 이거 되게 좀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좀 정들긴 하네. 약간 코웨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잖아 이게. 약간 주방장 같은 뭔가. 친해졌다. 스망. 스망. 우와, 뭐야 이거? 공명. 이게 방금 전 일어난 공명입니다. 이게 네 번 일어나면 상대와 상생의 숙명으로 이어집니다. 공명을 높이려면 교류를 많이 해야 되고, 상대가 있는 시설에서 견문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아, 확인. 그 나랑 상성이 안 좋으면 이제 여러 번 내가 좀 싸바싸바를 해야겠네. 여포랑 상성이 안 좋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조조? 그니까 내가 조조 밑으로 들어갈 거면은 막 엄청나게 얘기를 좀 많이 해야겠네. 유비 이쪽. 장비도 있겠다. 그러니까 엄팔한 사이. 이거 대련은 어떻게 될까? 고 설명해します. 어, 단기 접전. 관우를 조작해 보이자. 어, 좋아요. 반유오 유토와 요반. 일반 병사패는? 근데 관우가 여력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력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과감이 세개고? 그러니까 여력이 제가 보면 디버프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관우가 일기토가 제일 세게 만들어놨을 거라 거의. 여력이 뭐지? 세로로 나열된 숫자 보이시죠? 저게 단기접전에 공격했을 패입니다. 한 장부터 낼 수 있고 바로 반피. 숫자가 같은 패 두 장 세 장 이상 연속된 패를 낼 수 있고, 낸 매수, 아까 그러니까 훌라 개념이네. 같을 샵기가 높거나 매수가 많으면 공격. 그러니까 매수가 먼저 많은 쪽이 이제 더 쳐주는 거고, 아니면 같을 때는 합계가 높거나. 턴이 진행될수록 서로의 공격력은 높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뭘 아낄지가 중요하네. 관우가 무장 무관을 질 수 있겠다. 필살은 단독으로 낼 수 없는 패고, 내서 승리하면 공격력이 상승한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관이 이겼지? 격추 격추니까. 자, 일단은 요거 두 개를 버리는 게 좋아 보이죠? 어? 이렇게 못하네? 하나만 할 수 있네? 그러니까 같은 것만 낼 수 있어서 이건 안 되나 보다. 우와, 씨. 됐다. 갖고 있는 필살패는 다른 패와 함께라면 매수를 하나 늘릴 수 있다. 무한 계절사고. 차돌 말고 이걸 3패로 해보자. 그러면은 뚝배기. 아니, 무관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쟤는 지금 1 족타니까 요걸로 끝내야 돼. 쪽배기. 야, 이거 관우가 질 수도 있겠다 무관한테. 내가 질 수도 있겠는데? 야, 내가 확률이 좀 더 좋게 나오나? 패가? 무력이 높을수록? 야, 여력 봐.
褒めてやる. 그러니까 아까 과묘의 튜토리얼이라 여력을 없앴나? 어머시오이. 기우세노. 와 미친. 장류도 맞고 시작하네. 이거는 조카가 근데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갈까 한번 볼까요? 세 개면은 데미지가 무조건 많이 들어가나? 미친. 그러니까 숫자랑 상관없이 이기면 데미지가 돌아가나? 무명 10, 무력 경험 125. 자, 그러면 멍청한 애들끼리 너가 이길 거 한번 저기 기회 줄 테니까 토론 한번 하라. 아, 멍청한이랑 대화 안 한대. 삐졌나봐. 갈게. 쪼리야 뭐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친해질 만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죠. 답답하네요 라인업 보니까. 확실히 동탁 쪽은 그나마 우리 순이네. 그죠? 이 능력으로만 보면 얼마 받았나 볼까? 다들 능력으로만 보면은 와 장료 근데 지력 75 받았네. 화웅이 92. 야 동탁 무려 91은 뭐야? 아니 동탁이 고순보다 잘 싸워. 근데 화웅도 솔직히 이거 좀 많이 받은 거긴 해. 91이나 됐나 근데? 이게 그 정도야? 90이 넘을 정도라고? 어마어마하네. 제일 똑똑한 애는 이유. 이유가 94에 전법이 이제 조주전 같은 게 있대. 열화, 낙석, 요격, 동토, 매성 3단계 특기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능력은 없나? 요래 요래. 일단은 고순 만나러 가자. 요견을 고순이랑 한번 대화 한번 하고 공명 한번 일으킬 준비하고. 일로 와. 바카네. 미노호도 와키마에로. 이자 진정히 쇼부. 들어와. 그래. 야 근데 개사기다 반값고 시작하는 거. 이러면은 패 하나 버릴만하지. 좋다. 그래. 이건 얘가 못했지 상대가. 우와 야 그래도 데미지 많이 들어와. 하지만 격격 피를 하면은 이거 휑청휑청 끝났죠. 그러니까 무력이 세면은 좋은 패가 나올 확률이 높나봐. 와레코소 텐카무소 무친 세게 쏘. 키를 성운가봐 지금. 토론은 안 할래? 우케 카네로. 둘 중 하나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안 되나 봐요. 다만은 이 정도로 하고. 습득이 뭐 생겼네. 아 전법 특혜를 강화할 수 있으면 이를 하려면 개통에 대응한 소형이 필요하다. 소형은 경애가 된 무장이 교류 전수 받을 수 있고. 확인. 와 맹돌 연격 돌격 기사다 3단계 기병 채연이 이쪽이 필살기였나? 이것도 소형이 부족하네. 그니까 무력 일단 108 받아가지고 일단은 확인. 발명이나 경작이나 뭐 이런건 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단련이 아마 그 우리 지력 늘릴 수 있었나? 제가 옛날에 삼국지에 했던 여포 지력 100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막 그렇게 플레이했던 거 있잖아. 약간 저게 그런 느낌인가 봐. 벗. 야이저 야이저 안녕하세요.
경의 이름벗으로 소양을 전수받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한 명 옛날에 공략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5호의 증표. 오, 좋아. 감사합니다. 이거 주려면 애들 교류해야 되나? 일단 나. 아르지 삼아. 어, 아 기다려라. 흰금력 아직 남아가지고 안 남았네? 20 남지 않았나 방금? 지가 없앤 건가? 일단 휴양. 휴양을 하면 다음 달로 시간이 흘러가고 행동력이 회복됩니다. 피곤해 보이시네 부인. 너의 말 덕에 기운이 난 것 같소. 너의 말 덕에 기운이 나는구려 엄씨. 아, 50 더 많이 회복됐다. 오, 무친. 조샤도다. 누구세요, 최용님? 괜찮다면 주점에 가지 않겠소. 가마원소. 그래, 그래. 술 마시러 가야지, 아침부터. 반갑소. 잡졸 같다, 야. 최드래곤 공명 상승. 오미미오 하이샤크. 단련. 고세츠메이타시마스. 단련에선 자신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를 실행하면 단련뿐만 아니라 각종 행동에서도 한 단계. 이것도 원래는 그 네모난 칸에 딸깍이였는데 오각형으로 바뀌었네. 근데 우리가 올릴 수 있는 99래. 대기상 올리려면 선인 같은 분의 힘이 필요하대. 선인? 근데 우리는 지력해야죠 지금. 근데 무력 쪽에 왜 그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있지? 내정이나 전투 등 온갖 상황에서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 특화돼서 저렇게 나온 건가? 숙명. 오. 아, 이거 우호의 증표. 여의도, 여의도. 주세요. 여, 여의도. 장류랑 먼저 친해지자. 화웅을 배다? 헐. 이건 스토리 나오나 보다. 반동탕 연합의 제후들은 잠깐만 화웅은 사라지잖아 이러면. 아. 기타나 객족도 몸이 와시니 타테츠키만 도우나루카 오모이 시라세테 크레루. 코노 료 후생가 센진을 키리마쇼. 오마치 쿠다사레. 토리오 사바쿠노니 유토와 이리마스마이 료후도노니 고시츠진 이타다쿠 마데모. 근데 가끔 화웅 왜 무려 90 넘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인데 화웅은 무려 90 받을만한 이때 포스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소설 기준으로 반동탄 경맨 화웅은 다같이 일기토 이제 합 겨루는 그런 비겨또르 관우 비겨또르 관우 빼고 다 죽였잖아. 돈 덕분에 밀리고만다. 그러니까 초반 약간 다크솔로 따지면 군다진대 느낌이지? 必ず야가유の首を取ってまいりましょう貴様のような無名の者を出したとあっては我が軍に大将がおらぬと笑われようぞ. 원소 약간 말투 멍청한 것 같다. 소와 모세도 海軍の対処には窮しているのが現状です。まあよかろう。ただし逃げ帰った時は相応の処分を受けてもらうぞ。承知。見事な覚悟。ああ、復帰したぞ。それは勝利の美酒と信じる。それがしが戻るまで預かって。いや、なんか상징같은데술이술이식기전에 誰が来ようと同じことだ。バカな。 아, 이렇게 쉽게 戻り申した。では杯を頂戴いたす。主将。おお。酒も冷めぬうちに戻るとは。가자. 아, 여포 유비의 친밀한 지기가 된. 왜 친밀해졌지 이때?
해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었고 습득하기 전에 일단은 청부도 한번 알아보자네요. 청부? 명성이 올라간다. 고아돌보기 축제 장식. 악명이 좋아야 되네. 아니 이게 뭐라? 일단 해볼까? 뭔가 안 어울리지만. 예. 아리가타야, 아리가타야. 약간 이색의 여포. 주점에서는 금을 얻는 의뢰를 청구할 수 있고 명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축제 장식. 오케이. 접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진짜 무슨 어드벤처 게임과 제가 바뀌긴 했다. 내 악명 능력치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공간이 옵션에 있으려나? 아 그러네. 난 지금 사품관에다가 악명이 490, 문명이 20, 그냥 아무것도 몰라. 무명이 2500, 돌아다리다. 관계는 뭐 따로 없고 요런 식으로 행동력이 40 남았네요. 정보 보자고. 확인. 와. 그래. 이제 알 것 같아. 태수 가자고. 저는 근데 삼국지 7, 8 하면서 이제 그 느꼈던 건 장수가 훨씬 재밌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태수나 군사 되면은 군 그 행동력이 좀 부족해. 느끼셨겠지만 내가 뭐를 시키면은 그게 행동력이 금방 빠져가지고 사실상 이제 제야무장 돼서 좀 귀찮은 거 없이 행동하는 게 훨씬 좋지. 많아. 그래서 일단은 군사 되는 거는 좀 나중에 뭐 해보고 있을 땐 게임이 개괄적인 거 알아보려고 옆으로 일반적인 그런 장수로만 한번 해볼게요. 전세력. 이게 전세력이 우리 전세력이겠지? 아 다르네. 와 현재 이 시나리오에 무려 장료가 네 번째, 동탁이 다섯 번째구나. 개쓴. 아무리 봐도 조인 좀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 86은 아니야. 아 이게 유비가 그리고 매력 99에 77, 78. 야 이거 촉혐이냐? 유비가 이렇게 범부됐어?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통솔이랑 무력은 이거보다 좀 더 받았을 걸로 하는데 약간 디자인한 사람이 촉혐인가 보네. 살짝 그래도 하나 정도는 받을만한데. 지력 쪽으로 가볼까요? 이 당시에 능지는 순유. 와 조조 능력치 봐라. 이거 윗바가 만들었네. 마음에 드네. 통솔 101, 무력 78, 지력 93, 정치 97, 매력 96. 유비는 이제 밑에 77, 78, 74, 78. 아 딱히 유비랑 조조 매력도 3 차이밖에 안 나요. 어마어마하구만. 지력적으로는 지금 순유나 순우군 어디 갔지 이때? 이때 없었나? 잘 안 보이네. 정치 쪽 한번 보죠. 순유, 채용, 화음, 순상, 양표. 왕윤도 정치가 그나마 90대가 조조밖에 없네. 매력도 얘네 3명. 야 관우도 지력이 78이다 정치 74에 잘 받은 건가? 조조가 개사기네. 지금 이거 다 봤는데 그냥 조조 자체가 이번 작에서 좀 많이 사기로 나왔네요. 이번 작은 특히나 사기로 나온 것 같아. 자 지금 행동력이 총 40이죠
일단 민심 좀 잡자. 아노. 화타 허창 확인. 여의 되시오까? 화타 허창 확인하고 민심이 30. 바로 세자. 저는 맨날 말하지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에 일하라 그럼 전 무조건 위나라 가지. 무조건 위나라. 사냥 거절하고 식사를 전한다. 사냥권을 받는다. 가자. 사냥 뭐 있나? 뭐 이것도 이벤트. 아 그냥 일반 이벤트로 나오는구나. 야 여기도 뭔가 주작 청룡 백호 그 현무 나오나봐. 사냥 가면은 7에 있었던 시스템. 왜냐면 이 사냥을 만들어 놓고 저걸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뭔가 신수가 있나 본데? 자동 저장은 우측 상단의 환경 설정. 안 그래도 뭐 그 아까 천둥 치고 뭐 있는 거 보니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자동 저장 달마다 계절마다 달마다 하고요. 각각의 뭐 그 장단이 있지. 지금 연이 뭐 하나 있네. 실리인가 도리인가. 아이 내 말 안 들리나? 그렇게 말씀하셔도 없는 건 없습니다. 거리에서 뭔 일인가? 이 내가 나쁜 놈 같은데. 아 이 상인이 줄 수 없다면 고집부려 난감할 판입니다. 어? 빚 좀 갚으라고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도 요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포님 변제 기다려달라고 여포님께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 예 어쩔 수 없죠. 다음에 확실히 준비해둬라 엄마. 이러면 내 민심이 오르나? 뭘 하면 할수록 뭐가 이제 올라가나 보네. 일단 여기는 확인. 궁성. 失礼します. 궁성에선 악원으로 도시에 있는 무적. 아 신분이 높으면 금고에서 도시에 금의 관리 가능하다. 제아라면 여기 있는 사관으로 도시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듣는 거네. 악원 뭐야 이거? 내가 남의 도시에 들어가서 악원 퍼뜨릴 수 있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밖으로 나가는 게 있을 텐데? 성문의 보수 이건 아는 거고요. 외출 있네 외출. 아 있네 있어 있어 맞아. 옛날에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농촌은 개발하는 거. 외창 한번 해볼게요. 외출. 공방은 이제 기술이죠. 아 맞아 보병 기병 궁병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거는 약간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공업 방업 요런 느낌이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요거 다 올리는 거랑 안 올리는 거랑 차이가 은근히 커서. 시장은 이제 돈 벌어드리는 거. 정란이 개사기였지. 일단 잠깐 나갔다 가죠. 아르지사마, 여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바로 진료 쪽으로. 악원. 지금 제가 50원 필요한데 금이 1,400원 있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충성도를 한번 쑥 본 다음에 데려올 만한 애를 한번 보는 거야. 사환. 근데 삼국지 보면은 사환 같은 애 데려오면 뭐하냐 그러는데 중요한 게 수송병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무장이 NPC가 한 명 있냐. 저는 얘는 전투에서 잘 안 쓰잖아. 그 무장이 이제 수송병으로 쓸 역할을 따로 정해놔야 돼서 전투 병력이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어? 이거 내가 그게 안 좋아서 악원이 안 되나 보다. 낙양으로 들어가 평정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다시 외출. 귀환. 예스. 어 귀환은 행동력 안 쓰네? 그럼 그냥 무장 하나 골라가지고 궁성에서 이간질만 해도 되겠는데? 내일 제대로 플레이할 땐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냥
군탕만 치고 싶은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 일단 다 넘어오게 하고 한번 해보자 그것도. 일단 내일 어떻게 신무장을 짤지. 이게 실제로 제 사진도 넣을 수 있대요. 왼쪽에 제 얼굴이랑 장수랑 합성해가지고 넣던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치안하고 報告します. 여포님께서 계시면 다르네요. 이게 민심이 지금 행동력이. 아 요거 하고 할 거예요. 요거 하고 있어. 처순 잘못했다. 한번 휴양하고 두 번 일했는데 그래도 좀 꼴찌는 아니겠지? 마등이 주목. 報告します. 아 이렇게 바로 병사가 얼마 모였는지 알려준 거네. 내가 첩보하면은 1441명 모였고. 지금 솔직히 조조치면 이길 수 있는데. 접니까? 아 뭐야 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척해. 곽사 돌았네. 얘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 야 수가 가가 뭐해 도대체. 어? 와 답답하다 답답해. 마노도모. 소다. 아르지사마. 평정 커맨드가 많아서 모르시겠다고요. 인사 군사. 어 군사에서는 다른 도시로 출진과 수송. 인사는 이동 등용. 근데 여포가 무슨 등용이야 뭐. 제가 누구 있나 볼까요? 어? 돌았다. 근데 절대 안 되겠지? 되면 개사기인데? 나 말고 딴 애 갈 수 있나? 도전! 히라메다 코도마. 카마와. 쇼치. 오. 순유공. 하이. 들어올 텐가 역사를 무시하고. 여러컨대 올게요. 돌았네. 이게 되네. 스만네. 군사는 안 왔네. 좋고. 세이파이. 오츠카이. 스만나. 협박해서 내려왔나 봐. 공작 개 높아졌겠다. 좋다 좋다 좋다. 기케. 이치안가 고자이마스. 개간. 대응이다스. 개간. 개간이 개꿀처럼 보이네. 야, 멍청한 놈들이 개간 가면 뭐 하냐? 치안이나 보수 쪽으로 와. 아니 정치도 못하는 놈들이 왜 개간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밭이 안 늘지. 여기는 이유한테 맡기라니까. 어? 아니 니네는 지금 보수로 와야 돼. 이쪽으로 와. 와 이강 미치겠네 저거. 열받네. 너니? 어? 송견님 저 꼬시러 왔나요? 무용담이요? 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야기. 아. 변두리의 도적. 천하무쌍의 무예 수집가. 진짜 이게 좀 게임이 많이 달라진 게 약간 어드벤처 게임같이 바뀌었어요. 요거 하면 이벤트 하면 아이템을 주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템 얻고. 그러니까 게임, 단순 게임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내 소설이 약간 써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게임은 원래 쉽긴 했고.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아이 뭐 그 정도 아닙니다 저. 예. 크, 50 개만이 상승했다. 이게 개사기인 게 거기다 이게 행동력이 안 드니까. 어, 나 제야무장으로 하려고 내일. 제자? 오. 제자... 아, 그냥 말만 제자구나. 말만 제자고... 무조건 다 얻었네요. 일단은 고치자. 지금 보면은 20에 60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문 세 번 하고 한번 고치고 10 남기죠. 오.
아, 죽은. 아니요. 失礼します. 대번하고 포션. 좋아요. 실례하오. 성벽을 보수하고 있는 건 전쟁인가? 정태야. 하이. 오하츠니 오메니 가칸. 난 정태라고 하오.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나? 오레가 류 호센데. 정태 나중에 이제 좀 등록할 수 있는 여기서 만나보면은 보통 제아로서 꼬시기도 하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나봐. 십자리가 뭐 있지? 교류. 정태? 고멘나사이. 아이씨. 정태님께서는 문명이 높으신 분과 면담 중입니다. 사람 차별하네. 정태가 벌써 일단 고수니. 요크 기타. 아, 이게 10 부족하다. 이 10이 짜투리인데 옛날에 이 10이면은 제 기억에는 뭐 선물 주는 게 행동력 10이었거든요. 10 뭐 남아 있을까? 이게 60이고. 찾아보자. 이 10도 써긴 써야 돼. 서신 맞아. 서신. 서신이 10이잖아. 찾아보자. 부족한 것 같은데. 없나 보다. 2월 해야겠다. 어, 2월 되네. 2월 되네. 근데 아마 행동력 풀이 이제 200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죠? 아이, 허창이야. 순유 데려왔으면 저 다 데려왔죠. 죽은. 너무 많은 걸 바라시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근데 매력이 별로 없어 가지고 별로 도움은 안 될 텐데. 오! 장안천도! 그래! 가자! 장안천도 해보자. 에이, 랭고노 야스라미. 다가, このまま 手を 고만히て와 락요모 아야우크나루. 삼국지를 가상시노라리오로 가고 싶으면 요거 안 해도 되긴 되는데. 도우탁사마. 近頃 락요모 저는 내일 안 할 것 같긴 해요. このような動揺が流行っていると聞きます. 이유 진짜 너무 너무 가증스럽게 생겼다. 이유. 西の方でも一つの艦, 東の方でも一つの艦. してどういう意味だ? 高祖が長安を都にして12帝を数え, 後部帝が洛陽を都にして今また12帝を数えました. つまり 今こそ天運の回帰する時であり、再び長安へ遷都すれば全て事なきを得るということです。 よくぞ気がついた。 そうと分かればすぐにでも長安へ遷都するぞ。 資金は金持ちどもから巻き上げろ。 帝室の墓を暴き財宝を奪うのも忘れるなよ。 아, 그 페드로 할까? 페드로 하니까 되게 편한데? 별로 UI가 어려운 게 없어서 일단 전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모하야 락요니 요와 나이. 이즈. 아. 락요니다. 아. 강조 200년 노 역사가 모에테이크. 아, 전투로 편하면은 패드로야 될 듯. 근데 스팀판을 왜 샀냐면 패치가 있을 수 있어서. 아니면 그냥 패드로야 되겠는데? 옥새 발견. 옥새 발견 확인. 지금 나 허창에서 알았지? 오케이. 대추. 허창 이거 그 잠깐 장안 갔으면은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나? 잠깐 그러면 여기 갔다가 신야 갔다가. 오랜만이네. 여기서 바로 허창. 어? 아, 소속 세력의 인접 도시면 된대요. 아, 그럼 낙양에서 저거. 아유, 젠장. 아유. 뭐 그래도 순유 데려왔으면 다 데려온 거지 뭐.
행동력 12.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수 두 번 하죠. 助かります. 이게 중요한 게 그 달성력을 높여야 어느 정도 공적이 빨리 올라가서 こんにちは. 평가가 확 올라가거든. 아, 민심도 새로 쌓아야 되네. 그러게. 일단은 주점에도 뭐 있나? 호랑이 퇴치. 호랑이랑 싸우는 거 한번 보고 싶다. 데려와봐. 호랑이가 여기 있다고? 아 뭐야? 아 싸우게 해줘요 호랑이. 아이씨. 아 이 딸깍이네. 딸깍이야 딸깍. 아까 사람 만나는 거 다마가 여기였나? 솔직히 보자. 아까 우리 다마 어디서 했었죠? 주점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자택이었나? 아 연회도 있다. 아 맞아. 이 금이 한 천 들었던 것 같은데? 어 얼마 안 드네? 금이 이것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실증이야. 분위기 곱창. 누구 때문이지 이게 분위기? 분위기 왜 곱창이지 이거? 잠깐만 그러면 식사를 올려야 되나? 야 이렇게 했는데도 분위기가 보통이네? 일단 한번 해볼까? 오카와리 나쿠. 일단 좋게 좋고 좋고 일단 기울여. 저건 조금 그 신뢰가 최고인가? 아 경애가 최고구나. 일단 관계수로. 야 또 맞자. 20이지. 너한테 맞아. 진정히 쇼부 보시나. 원래 때리면서 친해지는 거야. 안돼 맞자. 차돌. 이거 차돌 버리자. 족타로 행행이니까. 아 뭐야 패 저거. 도선 그라에. 넌 죽었다. 개쎄다. 쭈빼기. 와레코소 탱크 무소. 자 패만 한번 잘 나오면 끝나네. 패만 한번 잘 나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아요. 전투는 언제 할까 우리? 한 전투도 보러 가고 싶은데 언제부터 치러 가겠지? 와 조조품 올라온다 이제. 조조품 올라온다. 어 저도 좀 했는데 뭐야 나 어디 갔냐? 아니 나 두 번 했는데. 시. 아니 동상님. 모노도모. 야하리. 아 임무가 사라졌나? 요로시이데스카? 失礼します. 저희 동상님 꿀물 정도는 없애고 시작하시죠 그냥. 어떠세요? 홍세 지금. 홍세는 뭐지? 요 정도는 없애시죠. 효과로 좋고 데르소 함카우 모노와 테테테기니 잡으시테 야루. 한번 보자. 함락되면 수비 측 패배. 우리의 목표 우리의 본거가 여기 있고. 군기오 화면은 확실히 바뀌었네. 요로시이데스카나. 失礼します. 오케이. このようになっています. 31. 전투 준비는 군위에서 하고
총대장이나 참군위의 배치나 책략 정하고 그 이외에는 확인만. 일반 병사 편하기네. 아. 注意가 필요です. 네. 여포는 차돌이여 가지고 뭐 책략이 총대장 주변 적이 전화가 40전화. 불붙이기. 공황 상태 만들기. 사모이기. 혼란 만들기. 원군. 모시하게. 적은? 적은 뭐 없을 테고. 가이셋스. 어, 확인. 삼림이나 암석 지역에 배치하면 전투 개시 때 복병 상태가 되고 공격하면 데미지 증가 상태 이상 부여. 그래 나오면 복병 상태 그게 지나가야 되네 걔네들이. 적 원군이 있을려나 없을 텐데. 아 송견 온다. 가오 시리 오노레오 시레바 백생 아야우카라즈. 오소레요. 어 신기해. 도중에의 신군である. 나 근데 뭔가 사기가 왜 이렇게 낮은 거 같니? 도이츠. 아르지사마. 어 가자. 전투에서는 한 번씩 차례로 행동하며 전장에 있는 부대가 1위를 지나간다. 주의가 필요です. 아군 부대 시야 밖에는 적분에 보이지 않아요. 어 확인. 시야 범위가 있고. 가이셋스. 일단은 이건 뭐 ZOC가 있죠. 적부대 인접 헥스. 그 여기 칸을 헥스라고 하는데 거기선 정지된다. 그러니까 진을 잘 쌓는 거지. 이그소. 카메라 못 돌리나? 대기. 어? 바로 앞에 있다. 보고합니다. 히르무나. 이자유 강 센시. 연출 번. 아 이런 식으로. 와신이 지속해. 오크레르데 나이 사가네. 카메라 못 돌리네 이거. 미치오 히락. 뭐 벌써 싸워. 뭐 벌써 싸운데. 무대가 나. 쓰이드고. 소 야스야스 나라셀까. 매성. 이자 전신. 일로 와. 스킵 지금 하나도 안 누르고 있는데. 위쪽에 이제 보이죠? 병사 10명인데. 아 L2 누르고 이거 누르면 회전된다. 이 정도가 회전의 그 최고점이네. 일단은 상성면으로 보면 기병이라 상대 창병이라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같이 싸우는 거라 일단 뚫으러 가자. 가게요. 전법. 오미미오 하이샥. 전법마다 발동되는 전위도 다릅니다. 강력한 걸 하려면 전위? 여기가 주의가 필요です. 전위가 사기 같은 건가? 한 번밖에 안 단대네. 그래서 연격은 인접한 적의 전위 저하. 범위 공격. 어, 한 번밖에 안 되네 이거. 까비. 일단은 매성. 매성하고. 그 다음에 공격. 확실히 키마루 여기는 이제 하니까 키마루 해야겠네. 이게 페드로하기 약간 좀 빡세네. 때리기. 아 이게 전이하면은 이게 안 때려지네요. 바로 일단 대기. 여긴 키마루 해야겠다. 보고합니다. 이름은 세미세. 이세트 사자케. 빠르게 할 수 있나? 이 빠르게 되는 거 볼게요. 고고마데카. 요호. 아르지사마. 아 위임. 요로코베. 위임 뭐 안 해도. 요호생가. 홍키니나 티아르야. 인접한 쪽이 법인 공격. 일단은 때리자. 너무 아깝다. 아르지사마. 아, 친밀이 높은 무장과 부대가 있으면 연격이 상승. 병종이나 교병이나 기병에 따라 인접한 부대만 공격 가능하지만 궁병이면 어 궁병도 같이 때리 가능. 확인. 1400 데미지. 때리고 움직일 수 있네요. 이그소. 일단 대기. 보고합니다. 이세트 어떻게? 때려. 자, 부대가 나를.
없어. 喜べ。이거진이데미지주는것같기도하고本気になってやる。コブがごとく消えろ。나가마失態。나가고。行くぞ。일단들어가자。セブセ。들어가자。我が武を示す。굿。오와시니저그난자성기렌즈오겠다에이하씨그순간뭐하냐요호센노익사오미유전이같은경우에는그싸우면싸울수록느나봐요이그소남다토아아씨헤드모아시오히빨다호콕스이세트아저도당했습니다접니다마사카喜べ。아너무아픈다両方線が本気になってやる。아못움직이는데이거バカな이게다인데아여기대기해야돼못움직여오늘報告します。ヘルムナ完璧なくまでに叩き取るせ。왔다왔다왔다我が部を示す。이ぞ왔어왔어遅れてないじゃねえやろ。遅れてないぞ。좋고전이장수행この時を待っておったのだ。じゃあ、해보자이제。이빨간색까지가면이제공격한다는것같거든요。내일가서막을준비하자。ご説明いたします。오。お気をつけください。이지금왼쪽위에필살기같은건가봐요。총대장주변적의전화가40전화。어좋은데얘누구냐기령요왕가리카마왕와가계력대기모미카타모치카도메니야기이건시비같다좋아요내가시비가이렇게변하지와동당미쳤네이자유가나가진짜개쎄네이자가가래제가손견막을게요엔케노익사와타시니츠즈크노다도이츠오츠부스카제가막으면되니까손견이근데군사가왜이렇게많아이그소아이거아깝다급습와씨에6천다는거봐차연인접한점을보면무력차로혼란상태만든6500와가이치게키으케키레마이와세긴엄청세네미쳤네가게요일단무빙샷돌아와내신세아마다내가막아야돼와씨총격미쳤다근데고르사이무시탱크나기마데니타타기비사이일단관여케하고내가여기받아줄동안동탁이저거쳐야돼군사차이가너무많이나서으대가가가래왕악헌신의이치게야너야보수가뭐하냐내가시지이상코메케노오모미요아보수마아그거잡아서뭐하게도이츠오츠부스카토브가고토크이거일기톤은못하나내통내고가게요일기전법이따로뭐있는게안보이네차연145일기전법은하다가싸우면나올라나뭐랜덤인것같아요이사공격을받지않아놀랍게도런가게요잠깐만잠깐만러돌아와우에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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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끄소바카나그노오레가어개쎄인데미나노모노전투를제대로할거면은
내가 총대장이 돼야겠다. 이거 한 명이 다 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없네. 일단 나가자. 가상이 돼버렸네. 어, 나 퇴수됐어. 오키키 그다사레. 바로 퇴수됐어. 야, 일단 이것도 보자. 먼저 하고. 그 동탁님, 저 죄송한데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장 안에 퇴출하뇨. 가와리나이까? 어, 접니다. 아, 동탁이 죽은 거구나 지금. 아, 방금 죽은 게. 아, 뭐야 이런 젠장알. 기다려봐. 우복은. 자, 그럼 나가자. 자, 아, 저는 이런 데서 저 우복은 좀 그렇습니다. 난다도. 아, 아니야. 좀 그래. 같이 나갈래요? 예? 가시고맙다. 나가죠. 아, 우복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복은 아닌 것 같아요, 장녀님. 우리가 이럴라고 여기 들어온 겁니까? 예? 고수님도? 고수님, 토론함 뭐죠? 우케카네. 토론 안 할라 그러네? 담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나? 아, 사냥. 요시. 갈 수 있지. 감사. 저기 고수님은 어때요? 좋지. 우복은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죠? 아, 우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 진짜. 자, 들어오시고. 근데 죄송한데 우리 셋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전 다시 갈게요. 난토. 아시겠죠? 네. 둘이서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빼놓고 우복은에서만 제가 나왔으니까 없이. 아, 여보. 아, 여보 뭐해? 아, 이러면 안 돼, 여보. 행동률 60이지. 가야겠다 여보. 나는 나 일로 갈라고. 여보, 역시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나 혼자 산대로 가자. 어휴, 아, 여기 계십니다. 고멘나사이. 자, 안녕하세요. 왜? 아니, 저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승장님. 접니다, 여포. 저기 이전 씨. 아, 이전이라고 그러네. 저 후돈 씨. 이거 요로시크 타는. 예, 예. 접니다. 보물도 있네. 고토와라세테 그레. 다 싫어하는데? 일단 좀 맞자 그럼. 료호센. 과거 현장의 매와 すでに 승리를 捉えておる. 受けてみよう. 일단 맞자. 일단 맞고 시작해. 행참 행참 내겠지? 필살 쓸까제? 승부 걸어볼까? 근데 AI가 내가 필살 행 종참 종참 내면 저 행참 할 것 같아. 일격수. 각오를 決めよう. 그러네, 쓰네. 넌 죽었다. 와!
刺激受けきれまい。일로와。차돌차돌차돌확受けてみよう。너좀맞잖아我こそは天下無双。자준한테좀잘좀부탁드린다고하고궁금한게내가방랑군결성했잖아요그럼얘네일로다데려올수있었나일단쉬어그러니까방랑제야군을결성해서단체로이쪽으로데려올수있나한번다시가보자그러게단체입사가될라나기다려봐엄군단련습득휴양결성아이거구나아그래가지고한번시험해보자자나오세요다시오늘도뭐와갔다자엄씨미안해어어부인미안해이거이렇게해야돼어여보나와나오라그래다시나왔으니까자일단자고失礼いたす어어장려고선세시러그래그래그래나와봐자우리는일단은교류해가지고만나고어엄씨기계들어보소오케시마스오부인한번나랑토론한번벌어고세스메시마스첫설전이것도한번해보자쇼카츠코메모시아게르화실3열변3보소는것도다이니시에의견진이와크고아똑같네이것도고나트이르노데스확인이건졌네요일단은야두개만썼어야개똑똑하다111필살할수있었는데오미미오하이샤크ここは注意が必要です미친와가벤제츠오히로셈아니나간만멍청하면어ここまでする気はなかったのだが。カデ。部員。いいから言うことを聞け。そう簡単にはうなずけません。제뒤보세요。설전은그다리위에서하던게좋았는데해빙고패로하던거그게몇인지는모르겠는데지금기억이잘안나는데다리에만나가지고이제빙고판만드는게재밌었는데그게10이었나자일단경청11도뭐나쁘지않았어돌았다차돌성決めてやるぞ부인안달잖아데미지가아부인이게말이こう思います。아서로능지가설파두개쓰겠지부인기다려일단강변주장하나만더나와어좋아좋아좋아따라간다따라간다따라간다아와かっていただけてよかったです。아미친지능진짜차이가아니답답하다확인확인부인그래도나랑결혼할이유가있네부인어미노후도와키마에로한번보여줘야지왜남편이얼마나센지기에우세로핫부인또이게오격추아보여주겠어아이고
受け切れまい。部員뚝배기ザコが消える。아니꺼지래아니좋은시간좋은시간좋은시간이었습니다어어긴나궁금한게근데얘네를단체로지금우리가방랑군이형성됐는데임관하려그러면어떡하지이건악원이고지금뭐기다려볼까요그러게단체임관을할수있으려나그게궁금하네궁성이임관이안되던데일단치려좋고요나쉬야어평정이있네한번보자겨울왔네인사등용해고출진아이동이있네이동이있어임관은신선임관은따로없는데요봐봐그래서임관은나혼자해야되나봐방랑군자체가우리가그세력이돼가지고어일단은이동해서낙연가봐그러니까이미이거자체가약간군주가된느낌빼올수는있겠다확실히어장류야그래그래그래어좋지그것도한번봅시다남한테군주를줄수있나어떤컨셉플레이가가능한지뭐알아봐야될것같아그리고장류한테도잠깐만주자정보일단장류만나가지고사공명하고오마이갓상생아이렇게되는거구나그러면전투에서도이제기증은필요없고그래서예를들어하야를난다도여기서하야했어미나사마여기서저장류를데려올거면은이주를다시들어가아요런식으로할수있겠다여기서내가사관저좀받아주세요おかわりなく断る。아니주주님너무무력지금제일센저를안받아들이는아접니다아저지금이름을착각하셨나옆으로예잠시만저유비님저예요저오카와리나쿠스마누가저원술님참여기좀싫은데접니다両方線と申す問題ない아이사람볼줄알았으네제가요호생저위에저와가부오못테츠카이요역시그무예에실만걸맞는실력을뿐이자도도도드워드아이뭐야아모양미노호도와키마시험이있네입사시험이
환영인가? 자, 좋다는데 하고. 각오 기해요. 아, 때려봐라 기령아. 전력을 다해 때려봐. 야, 개 아프네. 혹시 모르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먼저 이거 때린 다음에 그 다음 마무리하자. 그렇지! 나가 이치게키 우케키레마이 가야지. 내려 한 마. 아, 야, 유비 입사해서 큰일 날 뻔했다. 아래코스와 탱크 무소. 아니 근데 유비 쪽 임관하면 면접관이 관우야. 고센마리. 그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이겨? 야르데와나이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 중간 엔딩. 중간 엔딩? 아 이거 옥새. 전국 옥새 상생. 일단 물어볼까? 샷디샷. 상생인 무장은 같은 도시에 있으면 가세하고 특히나 능력에 따라 가사하고. 어. 야이. 네. 병건이 형 여기 NPC로 들어갔다는데 누구야? 근데 다 병건이 형 같아서 누가 병건이 형인지 모르겠네. 난토. 이게 낙양인가? 오네가이 시타쿠. 와갔다. 나온다. 요시. 아리가타이. 하. 하. 모시아게마스. 이것만 발견 안 했어도. 끌어올려 보도록. 난토. 와, 옥새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여기. 사테. 난토. 이건 옥새이옵니다. 모시아게. 나르호도. 이거 하나로 스노우볼이 너무 많이 굴러갔어. 옥새가 어쨌다는 것이. 오노레. 네. 난다도. 네. 사테. 신뢰하겠소이다. 아, 이때 유표도 셌었지. 손견 탈퇴. 송견의 죽음. 허허. 혼자 만약 제가 진용원 만들어가지고 내일 이제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연희전은 안 해야겠다. 그래갖고 제갈량도 우리 쪽으로 만들고 일단 가상의 그런 삼국지를 좀 즐겨봐야겠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장료랑 그런 친구들을 방랑군인데 어떻게 데려오지? 그냥 분탕만 친 건가? 그런 거 같은데 걔네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아로 지금 뜰려면 낙양을 가야 될 것 같아. 기다려봐. 한번 가보자. 이거까지 알아보면 될 듯? 아, 이거 지금 인접을 못 해가지고 못 가는구나. 평정 때야겠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한번 이것까지만 알아보고 한번 가보자. 일단 습득하고. 아니 습득이 아니라 단련 끝났고 일단 쉬어야겠네. 반란군을 같이 와서 여기서 하야 하는 게 정비겠다 그죠? 악의 여인. 일단은 쉴 것이고. 나름 진짜 뭔가 프린세스 메이커 같이 그런 게 있네요.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근데 꾸준히 해줘야 돼 이거. 능지 30. 報告します. 어? お願いいたします. 어? 스키니세요.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꿀물 밑에서? 갑자기? 내가 있어 그런가?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내일 능력치는 살짝 좋게 만들고 싶어. 이게 능력치가 너무 나쁘면 또 이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어느 일정치는 조금 좋게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부라 오랜만. 어 원효 報告します. 여기서 이제 평정에 등용되나 보자. 서영 기령 대방 일 더럽게도 안 하는구만. 모노도노 더럽게도 안 해. 보자. 없네 여기도. 사견. 오 곽가. 하테 묘안가아리마스 그치요 쯔쯔시네. 아 아니 곽 곽가를 왜 몰라보세요 원술리. 뭐 내키잖아요. 아 삼국지를 안 읽으시네 그냥. 와 개답답하네. 요이까 이통이요? 곽가 거르고 이통? 곽거이? 미오크라세테 이타다쿠. 고오모노다가 오키키요. 이카가데쇼. 안되겠다 나가야겠다. 곽가거르고 이통이라니.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요이でしょうか? 어 난... 알겠습니다. 도적 뭐 행동력 없이 이게 명성 오르는 게 개꿀이네. 어전시합? 어? 어전시합 있다. 이거 우리끼리 대결하는 게 있나 본데? 요이까? 어 좋아요. 이거 할래요. 천하지일 무도회. 어 뭐야? 어디서 하는 거지? 천하지일 무도회. 요이でしょうか? 이거 요로시크 타노무. 어 이염이다. 와 이염 무조건 들어와야 돼. 고토와라세테 그래. 이염이 진짜 이 시대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데. 아마 이염 능력치가 무력 한 80에 지력도 70 몇에. 기다려봐. 전세력으로 봐야 되나? 아마 여기쯤에는 나올 텐데. 그쵸? 지린다 이염. 매력만 좀 없지 무력 84 지력 72는 전투요원이에요 바로. 맞아 작은 사각형 정도는 되죠. 일단은 저는 이 천하제일 무술대회 하고 그 저기 뭐시냐 낙양 가가지고 일단 하야 하고 낙양 가서 애들 다른 쪽에 이 등용들 한번 그거만 보고 올게요. 애들이 지금 등용 안 하나 봐. 내가 없어가지고. 스코시 요로시이데쇼까? 스트레시마스. 됐다. 좋아요. 콘솔이 다 좋은데 전투에서만 조금 지금 클릭이 좀 이렇게 힘들지. 어 이즈카이. 전체적으로 콘솔이 편하긴 편한데? 이 패드가? 근데 전투만 이렇게 잘 안 찍혀서 그거 하나만. 어! 왔다. 주인공 무장이지 않다. 무력 60 이상. 군주이지 않다. 주인공 무장이지 않다가 뭐지? 주인공 무장이 3명 이상. 일단 가자.
아, 나 말고 다른 문장 커스텀. 양강? 어, 어서 오고. 바카네. 미노호도 와키마에로. 이자 진정히 쇼부. 뭐 정정당당히 승부야. 기우세로. 야, 한 대만 거기다 한 대만 원턴킬 없나? 아, 반피 일단. 한 대 때려라. 차돌로 필살기까지 써. 이야, 때려봐. 아야, 이게 자네 전력인가? 또 졌네. 운은 좋아, 강씨가. 운은 좋아. 일로와. 흑백이? 기령아, 빨리 나와라. 와레코소 텐카 무소. 할 건 해야지. 자, 1승 뇌박이 어서 와라. 우리 한 74점 넣어. 74점. 와가 부 으케테미요. 아, 진짜 치욕스럽다. 이런 원술군한테 징계. 와가 이 치격이 으케키레마이. 뚝배기. 사실 원술군한테 진 것도 아니야. 성경군한테 졌지. 이때 원술에 진짜 인재가 없었네. 아니? 다음 기력인가요? 면접관. 빡. 이자 도도토. 기령이 사실. 근데 기령 되게 잘 생겨졌다. 원술군 에이스라 그런가? 요즘 그냥 필살 안 하고. 야, 부부. 으케키레마이. 삼삼 맞았는데. 그러게, 기령 되게 나도 무력 88은 처음 보는 것 같긴 해. 옛날에 기령 얼굴이 되게 뚱뚱했는데. 삼국지 3 이럴 때 기령.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어느 순간 기령을 좀 띄워주긴 했네. 근데 여기 와서 이게 고점인 것 같아. 미나오시다즈. 살짝 갸름해졌네. 오! 소양 많이 왔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달다 달아. 소양은 경작 발명 뭐 이거 올려서 뭐 하냐. 근데 군사 위풍은 언제 올릴 수 있는 거지? 위풍 40. 어, 너무 많다. 저 나갈게. 난다토. 저 나갈게. 야, 너도 나올래? 가마원조. 야, 너나. 야, 솔직히 여기 답 없잖아. 나와라 좀. 어, 제발. 나오고. 나오고 나도 나올래. 난다토. 아, 됐어. 나오고 자기 내빼기. 그리고 2주. 아까 낙양이었지? 완전 분탕 중이네? 그것만 실험해봐야겠다. 결성이 10 부족해갖고 이거 일단 모은 다음에 하자.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 행상인? 행상이네, 이거. 결승.
아, 있네. 모노도모. 이소. 야, 엄씨 어디 갔어? 여보. 여보 나왔어. 안았다. 여보 일로 와. 기계. 오케이스마스. 아, 일로 다시 올게. 엄씨 일로 와봐. 우리 그 일단은 평정 가서 우리 이동해서 그 한번 실험 좀 해보게. 나 그냥 주민 말라. 어, 황건적? 제가 하이였나? 어. 아니, 우보를 못 이기네? 저쟤 방덕이랑 마대랑 다 했을 텐데. 모노도모! 그러면 우리가 직접 분사 이동. 아, 인접 도시안이 못 간대요. 어디를 등용해 볼까? 상당 장량. 모노도모. 장량은 나 처음 간다 진짜. 테노미테. 어, 허가를 받아야 돼. 아. 누카르나요. 아, 이런 식으로. 고요스. 용사. 그래 그래. 내가 여기서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연결되고. 자, 기다려. 난다도. 미나사마. 여보, 잠시 대리 받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오카월. 알아타메테 그래. 아, 왜요? 아, 잠시만요. 죽은. 요크조 마이라레타. 담아하고. 아, 근데 맞아보십시오. 와,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스마. 오케이. 선물도 하고. 뭐지, 뭘 주는 거지? 금 50인데 칼이 있어가지고 칼 주는 줄 알았네. 오카와리. 감사스루. 맞아보시겠습니까? 사, 이자 진조. 그래. 장량 진짜 하찮다. 장량도 진짜 좋은 군주였을 텐데 이걸로 끝내자.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계키. 우케키레마이. 자쿠베. 기에루. 어, 좋아. 자, 죽은. 다음에. 이것까지만 되나 실험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누명. 아, 선견대 6표. 그리고 역사는 나중에 보고. 어, 해당 세력에 당분간 상환할 수 없대요. 헐, 부친. 기다려봐. 아, 이런 게 있네. 기다려봐. 언제 풀리나 한번 봐야지. 일단 그동안 고라이호 감사이다스. 일단 그동안 아리가타쿠. 좋아요. 하이. 사, 이자 기우세로. 그래. 좀 일단 데 맞으십시오. 아예 원텀 킬은 없나 보네. 지게키. 우케키레마이. 뚝배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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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 일기토작 해서 저거 필살기 배워도 되겠다. 일단 치료. 오른다, 올라. 스승이 있으려면 좋으련만.
그 임관 신청한 지 한 3개월 지났나요? 계절 바뀌면 되려나? 아 너무 못 어? 아 어디가? 아 저 씨 넌? 낙양 바로 옆이라 될라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야 이거 안 된다. 1년간 안 되는 거야 설마? 대박이네 이거. 하긴 이게 되면 지금 분탕 나 같은 유저가 있을까봐 안 되나봐. 왜냐면 난 지금 분탕을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2주. 아니 우보군에 가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상식적으로 될 것 같긴 한데. 삼트 모노도로 이소. 여보 아니 왜 일로 왔냐고. 여보 낙엽딱 좋은 거 알겠는데 어? 오케이스마스. 일단 바로 평정. 평정화 평정화.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평정 가자. 애초에 지금 보니까 그 친해진 다음에 친해진 다음에 해야겠다. 전지 우보 가야지. 모노도보 타노미타이. 하이 우보. 모노도보 누카르나요. 여기서 이제 우보한테 친해진 다음에 한번 실험해 보죠. 고요스. 좋고 일단은 자택에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우보 없나? 아 우보가 없네? 그러면은 태수를 만나야 되려나? 여기가 누가 지금 동왕 못해놨소서. 대접해주마. 어 좋아. 오 미나오시다소. 한 두 번만 만난 다음에 해보죠. 이름이 동왕이네. 시츠레이다. 어. 야 근데 너희 그 어디 취업하고 싶지 않나봐. 할 일이 되게 없어 보인다. 호이. 서로서로 그를 도모っていたぞ. 좋고. 오, 미나오시다ぞ. 신뢰. 이 정도면은. 난다도. 유야 기다려봐. 자 어떻습니까? 오카와리 가마완조. 좋다. 와가부를 모테 전력을 모테 와이테스루. 아, 과장 뭐야? 기우세로. 오래된 키메르. 으아이. 아, 못내 너. 오! 와가 이치게키. 아, 너 뭔데? 접니다. 서북재패 중간 엔딩 중원재패. 이놈의 중간 엔딩이 뭘까? 낯선 여인에게 결투장을 받는다? 무예의 여인? 기승전 결 현이. 어? 내 배우자가 된대. 어? 안녕하세요.
오, 남았다. 세이! 우바사와키. 현이야. 이게 뭐지? 세미요. 또 있다. 이건 여자들로만 있는 남자 군대. 또 다른 여성이. 원이. 현이 원이. 나 원이 일단. 난 원이. 좋아요. 됐고. 그럼 내가 현이? 아니지 아니지.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현이 원이 이렇게 할 정도로 그건 아니고. 일단 저는 원이 하고. 중간에 링도 있었다고? 쭉 가보자. 변두리의 도전. 아, 이게 중간 엔딩이구나. 천하무쌍의 무예. 하늘을 찌르다. 오, 그 다 점령 안 해도 되네요. 전부 점령을 안 해도 돼. 서북제패 종극 조건 엔딩. 와, 씨, 미쳤네. 잠깐만, 그나저나 그거 해야지. 주점. 하나시오, 오키카세 그다사레. 어? 등용이 안 돼요. 아토. 엄씨군이라. 그냥 추천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요겐 오키키스루. 요나올래? 고요샤 아래. 어? 잠깐, 엄씨가 그럼 우리 군에 들어오면 되잖아. 맞다. 아, 엄씨도 안 되네. 잠깐만. 고코로 노코리가 아레바 난나리토. 유언 다야스키코도. 아, 얘 지금 이거 박쥐네. 어? 박장류네. 모시아게루 조분행 와가 부노 스베테오 모테. 아, 이거 재밌겠다. 이거 분명히 특성 중에 제가 지금 보니까 요 악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해갖고 이제 예를 들어 장료를 악원하면 또 들어와서. 그 특정 한 다음에. 아, 불신이 심해지네. 성공 안 하나? 아니, 매력이 나자고 성공이 안 되나봐. 한번 성공 한번 해보자. 성공할 리가 없나? 이 지력이 낮아가지고. 오, 좋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까 손견이랑 전투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병력 차가 많으면은 옛날에는 막 여포의 능력 하나로 그냥 뭐 5천 대 많이어도 이겼는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차라리 무력 높으면은 유리한 건 맞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냥 인물들을 만드는 그런 거이면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 왜 안 되네 이거?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아무튼 내일은 신무장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만의 이야기를 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시스템인지 다 알았네요. 시나리오는 어디야? 아까 시나리오 하나 정하자. 신무장도 한번 볼게요. 이게 뭐 사진도 할 수 있다는데? 아, 이게 등록무장이
주인공으로 시나리오를 클리어하면 사실 무장이 그때 편집이 되는구나. 어 무친. 스팀으로 하면은 요거 사진도 바꿀 수 있더만. 포인트가 있나? 성격 대담. 아 이거 지 맘대로 할 수 있네. 관계. 그리고 여기에 병관용 있을 수도 있겠네. 이거 그거는 어딨지? 그 포스터는 어떻게 바꾸지? 저건가? 이거 솔직히 다 병관용 같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약간 요런 느낌? 다 형 같아. 수염 있는 게. 특별도 없어. 비슷비슷한데? 나중에 뭐 자기가 알려주겠지 뭐. 아무튼 요거 나를 등록하는 건 어떻게 등록하려나? 뭐 아기 이건 내일 스팀판 되면은 뭐 어떻게 등록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이 안 되면은 여기 있는 등록 무장 갖다가 하면 될 듯?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기 한번 보자. 이것도 원래 있던 건데 매번 기재 그런 특기가 있나? 악원 특기? 어 교류가 반드시 성공. 어 미쳤다. 금마초 기병전 이게 뭐야? 복룡은 참군으로 침전 침략 사용은 모든 전법 제. 야 개사기다. 아니 모든 전법이 재사용된대. 제갈량 개사기인데? 봉추는 책략 게이지 50% 상승. 기리나도 사기긴 한데 이게 제일 사기인데? 제갈량? 말이 안 되는데? 초세지걸 전략 피해 증가. 왕좌. 또 누구 거 있나 보죠? 그렇게 뭐 많진 않네요. 이거다. 내일 이거 해야겠다. 미서식고 효과량 상승. 소패왕 무력이 85 이상인 부대 공격 시 보병 기병 궁병 85 상승. 어 제일 사기인 거 볼까요 한번? 무력 쪽에서는 천하무쌍. 와 이거 뭐야? 매일 자신부대 전이 5하고 궁병 전법이 뭐 공격 120이 느는데? 이게 여포건가? 아까 때리니까 뭔가 크긴 하더라. 관우께 이게 장비거잖아. 아군부대 수보다 적부대 수감량 공격 120. 관우거는 이건가요? 근데 너무 좀 약간 없어 보이는데 연계 데미지 상승 딱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유비 거일 거고 아마 주유 거를 봐야 돼. 주유 불에 관련된 거 이게 손책일 테고. 아 이거다 주유다. 화신 전이가 100 이상이면 불을 다룬 전법의 공격 120 상승. 그지 이게 화신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전투에 그런 뭔가 먼치킨? 그런 거를 전작보다 많이 줄인 것 같아. 전작에는 솔직히 병력 2천만 가지고도 10만 막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법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작에는 그냥 관우 같은 경우에도 뭐 연계 이런 거 넣어놓고 뭔가가 혼자 막 칠 수 있는 그런 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좀 인물적으로 좀 풀어나가고 그 대신 복룡은 개사기다. 왜냐면 일단은 전법 자체가 개사기인데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쓰게 해놨는데 그걸 재사용 가능하게 해놨다? 이거는 전투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기재 같아. 복룡은 어 노장은 노당은 이거는 황축 것 같고 이건 마초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내일 포가튼 사가 2 먼저 하고 그 다음 신무장으로 스팀판으로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